네, 고금리의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자 가계의 대출 상환 부담이 감당이 어려울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거래까지 위축되면서 신규 가계대출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연 3.5%인 기준금리를 조정 없이 11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불안한 물가와 환율, 미국의 금리 인하 지연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미룬 겁니다. 3.5%의 고금리 상황이 1년 4개월째 이어지자 가계대출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도내 금융기관의 대출 잔액은 월중 300억 원 줄어든 39조 600억 원입니다. 이를 차입 주체별로 보면 기업 대출 변동폭이 없다시피 한 반면 가계대출이 1,200억 원 줄며 전체 대출 잔액 감소를 이끌었습니다. 가계대출 감소폭은 올해 1월 600억 원 수준에서 지난 3월 1,200억 원으로 두달 만에 갑절가량 확대됐습니다. 가계대출 감소세도 지난해 9월부터 7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신용대출과 예적금 담보대출 등이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경기에도 이처럼 가계대출이 감소한 건 고금리로 상환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정책 지원 대출 공급이 축소된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가계대출은 최근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가계에서 대출을 상환과 동시에 토지 등 주택 외 부동산 거래가 감소함에 따라 신규 가계대출이 감소한 데 기인하였습니다. 가계대출 감소세 속에 지난 3월 연체율은 0.09%포인트 하락한 0.79%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금리가 이미 고점을 찍었다는 인식으로 인해 가계대출과 연체율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